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샬롬.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사도 바울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주께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받았다. 이 말씀은 성찬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성찬의 기원과 성찬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성찬을 행하여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뭔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성찬식을 구행하려고 오늘 말씀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이 성찬식이 언제 처음 있었다고 합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하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말은 주 예수님이 로마 경정, 로마 법정에 넘겨지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넘겨졌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넘겨줬다라는 뜻이겠죠.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넘겨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다가 누군가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고발했어요? 열두 제자 중에. 그렇죠. 유다. 가룟 유다, 그렇죠? 배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손에 넘겨지기를 원해가지고 몇 양이 팔아넘겼어요? 30양이 팔아넘겼어요. 12장이 좀 깎이네요. 30장에 팔아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겨졌다라는 말 속에는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넘겨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죄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에 넘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넘겨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졌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 때 이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 대신에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시작. 주사하시고 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을 찢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실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 떡을 지금 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시작.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찢어진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내 피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피다라고 하는 이 흘리신 피의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위한다고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린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대신 넘겨주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 건 분명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 대신 죽음에 넘겨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오신다는 것. 천주교에서는 저 성당에서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치고 이걸 파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기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떡과 포도주만 받아 먹고 그날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념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우리 현실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못 이길 게 없고 못 참을 게 없고 못 견딜 게 없어요. 자존심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과 피가 찢기고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순종해야지 하는 능력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민감하면 안 돼요. 죄에 분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내 모습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충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더욱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성찬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찬이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떡.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잖아요. 당연히 배가 고프죠.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지나면 그거 오늘 가지고 막 좋다고 막 춤추다가 지나봐요. 내일 지나면 그것도 허무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만족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던 내 형제 자매도 나중에는 떠나갑니다. 내가 늙고 병들고 힘 없어집니다. 누구 하나 나한테 뒤다 보는 사람도 없어요. 점점 나이가 늙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꼭 붙어 사시잖아요. 자식이 효녀면 뭐하고 효자면 뭐합니까? 새벽같이 들여다보는 자식 하나 없고 밤에 잘 때 아버지 어머니 편안하게 주무세요 하고 잠자리 하나 봐주는 자식 없는. 물론 뭐 그런 거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똥기저귀 갈아 끼어가면서 그렇게 키운 자식도 나중에는 떠나가고 없어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최고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성도님들 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밖에는 없습니다. 재물도 사라지고요. 영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라지고요. 사람도 떠나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 항상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요. 이 세상의 것들은 마치 호두 앞바다의 바닷물 같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바닷물 목마르다고 와서 많이 보세요. 저 바닷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마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먹고 마시고 가져도 갈증이 생깁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38평 아파트 살면 48평짜리로 가고 싶고 좋은 차, 큰 차 타다가 더 큰 차 타고 싶고 우리 자식 서울대학교 보내놓으면 더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고 석사 따면 박사 따고 싶고 이장 되면 면장 되고 싶고 그렇죠? 박 집사님 짠을 잡으면 문을 잡고 싶고 턱만 50개 놓으면 100개 놓고 싶고 100개 놓으면 200개 놓고 싶고 그래도 뭐 2톤짜리 타다가 3톤짜리 타고 싶고 그렇게 자꾸 바꾸면 뭐합니까? 뭐 저기 농협 카페리오를 준 분들 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먹고 마시라고 자기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큰 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요. 세례를 안 받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호수 앞바다 바닷물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고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 영원한 만족.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잔치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 신자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에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잔치는 죽어서 천국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으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무엇으로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것은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게 되고 참된 만족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호두 앞바다처럼 계속 갈증을 일으키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충만히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미리 빵을 나눠놓고 포도주의 작은 잔들에 나눠놓고 그것을 받게 되죠.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나눠놓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개의 빵과 하나의 큰 잔을 가지고 모두 나눠 먹어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큰 빵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씩 전달하면서 각자 떼어 먹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잔에 포도주를 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빵은 손으로 떼 먹는 거니까 괜찮지만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서로 돌아가면서 마시면 남의 입술 댄 자리에 내 입술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찝찝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되고 찝찝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한 지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빵 하나와 잔 하나를 같이 돌려 마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성찬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미움으로 마음으로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 성찬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또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가 어찌 나눠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서로 다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서로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시기와 미움과 분열을 회개해야 돼요. 또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행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충만히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어떤 잔치에 참여한다고요? 천국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욱더 배고프게 하고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맛보게 되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거죠. 성찬은 한 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이 하나의 몸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질 수가 없는 한 몸이에요. 성찬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관계가 치료되고 이 마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치료가 안 되어 있다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왜 기도해도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관계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뭐 한다? 기도할 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십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평안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호두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마을 사람들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셔서 주님의 명령대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찬식을 행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지나면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영의 마음 창고에 단단히 잠궈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켜 주시고 이 교회에서 늘 훈련받고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또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태우는 선교사님들과 흑암의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북한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호두교회 성도와 그 가정과 그 생업과 그 기업 위에 또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상하고 찢긴 몸과 피를 먹은 대로 주님을 기념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호두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